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, 오늘 이대일 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. 이제 하락이 좀 멈추는 걸까요?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기술적 반등 자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수급에 있어서 뭐 코스피 쪽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위주로서의 반등세만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 파키스탄이 이란을 또 공습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갑자기 좀 방산주들이 좀 변동성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. 시장이 한때 좀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증시,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살펴보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소매 물량까지 나오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이런 반등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자리가 확실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종목 선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오늘 시장의 좀 하락 약한 흐름들 중에서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와 경기 민감주 이 부분들이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. 지수가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뭐 곡물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. 지수가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는 이런 좀 시속 게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매매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마무리 전략 잘 적용해 보겠고요. 변동성 마지막까지 체크하면서 대비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